안녕하세요. 게임빅이 알려주는 위트빅입니다. 이번 영상은 온라인 게임을 아케이드로 이식한 국산 게임과 오락실에서 보기 드물었던 허재 게임의 게임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케이드로 발매된 댄싱 아이즈의 칸사이벤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코인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 키 왼쪽과 A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칸사이벤 모드는 게임 중에 나오는 목소리가 사투리로 변경되는 모드입니다. 시스루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시스루 모드는 옷이나 물체가 반투명하게 비추는 모드로, 오리지널 모드에서는 블록을 파괴해야 반쪽을 볼 수 있지만 시스루 모드에서는 블록을 파괴하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 퍼즐 파이터 2의 숨겨진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히비키 단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모리건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13번 누르고 선택합니다. 데빌로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모리건의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13번 누르고 시간이 10초가 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고우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커서를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로 입력하고 마지막은 방향키를 왼쪽으로 의지하고 선택합니다. 포트리스트 블루 아케이드에서 슈퍼탱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맘의 에뮬레이터에서 FE키를 눌러서 서비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1번 메인 셋업을 선택 후 8번 치트키를 ON으로 변경합니다. 11번을 선택해서 설정을 저장하고 4번을 선택해서 서비스 모드를 종료합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커맨드를 입력하고 아무 캐릭터나 선택하면 슈퍼탱크가 선택됩니다. 슈퍼탱크는 포트리스2에서 최강 사기 캐릭터로 사면발 미사일이 나가는 기본 무기도 강력하지만
보조 무기인 구연발 유도탄을 더블샷으로 공격하면 상대방이 순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락실에서 보기 힘들었던 게임의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